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충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예, 실패 지식 데이터베이스 해외 실패 사례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그 진동에 의해 플랜지가 이완 및 노출이 되어 합성 고무 플랜트에 화재가 발생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혜신문 도교율 전천 상삼 동경대학 교수님들이 되겠고요. 대표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2000년 12월 1일에 치바현 화학 공장이고요. 예, 계열을 보시면 특수 고무의 제조장치에서 사용 중에 펌프 도출 플랜지로부터 누설과 화재가 발생되었는데, 원인은 펌프의 진동에 기인되어 플랜지가 이완, 풀어져서 핵산의 용액이 누설되고 정전기 불꽃에 의해 적화되어 화재로 진전되었다. 배관의 진동을 중대하게 취급해야만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제조장치 미반응 원료 회수조 이송 부분으로부터 핵산 용액이 누설되어 화재가 발생되었는데, 경과를 보시면 12월 1일 3시 35분경 통상운전 중 미반응 원료 회수조로부터 최종 공정으로 핵산 용액을 이송하는 펌프에 토출 제1 플랜지로부터 핵산 용액이 누설 착화 연소되었고요. 즉시 초기 소화를 수행, EP 고무제조 설비 긴급 정지를 하였다. 화재는 확대되었고, 포 방사에 의한 소화 및 방수에 의한 안전 설비에 냉각을 했고요. 7시 40분에 화재를 진압하였다. 물질은 핵산 있었고, 에틸렌, 프로필렌, 이렇게 분자식도 되어 있네요. 원인을 보시면 첫 번째, 플랜지 이완 누설이 발생된 원인이 뭐냐, 이제 플랜지가 이완 누설이 발생된 원인. 당해 펌프와 토출 배관을 공유하는 펌프를 사고 전에 사용했을 때 예상외의 캐비테이션, 공동 영상으로 막 뚫리는 거죠. 캐비테이션에 기인되는 진동이 발생되었고, 이에 진동에 의해 당해 펌프의 플랜지 이완이 발생되었다. 이에 더하여 배관 벽면에 생성된 불용성 폴리머 덩어리가 펌프를 통과하면서 진동이 발생되진 것도 진동의 원인이 하나로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었고요. 또한 펌프 토출되는 3인치 플랜지가 리듀셔에 6인치 배관에 접촉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게 3인치로 가다가 6인치로 이렇게 배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3인치, 여기 6인치, 이렇게 3인치, 6인치로 갑자기 커진 거죠. 예. 진동의 힘이 배관에 걸린 경우 당해 플랜지 부위에 이완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고, 이쪽에 이제 플랜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것 같아요. 볼트로 이렇게 쪼아져 있고요. 여기가 이완, 누설돼서 가스가 방출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착화의 원인을 보시면 왜 불이 붙었냐면, 누설된 핵산 용액은 그냥 대전적이 높아 플랜지로부터 분출 시에 정전기가 방전돼가지고 이 용액이 나오면서 바로 정전기에 발생돼서 기화되어진 핵산에 의존화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는 이제 장치 긴급 정지에서 원료 차단 회전기 정지했고, 당해 구역에 포수화재 이온 활동과 살수 냉각을 했습니다. 대책은 첫 번째로 펌프 진동 대책 점검. 당해 펌프는 진동 모니터에 설치와 흡인 배관 형상의 변경을 수행. 흡인 배관 변경은 캐비테이션 방지이고요. 전 공장에서는 토출 프렌지 접속 배관 구역이 크게 다른 개수의 형상 변경 관지지 측정화를 수행했고요. 두 번째로 설비 전체의 방제 체제에 충실을 이제 도모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지컬을 보시면 배관의 진동은 전술 사고로 연결된 경우가 있고요. 펌프 진동 등에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경을 보시면 펌프 진동에 플랜지가 이완되어진 것이 기본 요인이지만, 왜 캐비테이션을 일으켰는지, 플랜지가 이완된 정도의 진동을 방치하였는지 등 이해가 의아하게 이런 점도 있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